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와이어샤크의 디스플레이 필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상 환경의 웹 서비스 페이지에 이렇게 접근하는 과정들을 좀 살펴볼 것이고요. 여기다 이제 포트 스캔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페이지에 접근하고 난 뒤에 이제 패킷을 모아보고 거기서 디스플레이 필터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뭐 가상 환경 아무거나 여러분들 선택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많은 패킷들만 이제 모아지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와이어샤크를 동작을 시켜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트 스캔도 한번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sudo mmet 그 다음 마이너스 SV옵션, ST옵션을 그냥 할게요. 기본적인 풀 스캔으로 진행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모든 스캔, 모든 포트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에 어디 뭐 아무거나 접근을 해서 뭐 이렇게 품풋 메소드도 한번 좀 활용을 해볼 것이고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도 몇 군데 이렇게 접근을 한번 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류도 발생을 좀 시켜 보도록 할 것이고요. 하이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패킷을 아무거나 이제 발생을 시키고 난 뒤에 저희가 이 디스플레이 필터 요것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스플레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모아진 환경에서 모아진 패킷에서 하나씩 이제 저희가 원하는 정보들만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앞에 디스플레이 필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습니다. 와이어샤크에서요. 와이어샤크 패킷 그 활용 그 시리즈에서요. 자, 그래서 더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인데요. 저희가 이제 IP 어드레스 정보를 이제 확인할 때는 이렇게 IP.addr이라고 하면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쳐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힌트로 얻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면은 되는데, 저는 192.168점, 그 다음에 140-152은 해당 대상입니다. 저희가 스캔하는 대상으로 저희가 디스플레이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데스티네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쪽하고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은 그래서 요 IP.addr이라는 것은 요 IP 정보들이 포함된 거는 다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IP들이 있으면은 그 중에서 192.168.140-152만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소스에 있던, 데스티네이션에 있던, 그렇게 출발지였던, 독착지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스 IP, 우리가 출발지죠. 출발지 쪽에서 표시하는 것을 별도로 좀 표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src라고 하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ip.src라고 하시고 또 엔터를 치시면은 이번에는 이쪽에 소스 쪽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필터를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필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처음에는 무조건 통계 쪽에서 이제 컨버세이션 정보들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들을 IP 정보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IP 정보에서 이제 소스냐 데스티네이션이냐 요것들을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DST입니다. 그래서 여자 점 치시고요. DST라고 이렇게 치시면은 요건 데스티네이션 호스트. 그래서 요거는 이제 도착지에 대해서만 이제 출력이 또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콜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할 때, 어떤 저희가 이제 HTTP 웹 서비스 대상으로 많이 분석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옵션은 또 HTTP. 이런 식으로 프로토콜 기준으로 저희가 검색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검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페이지는 아까 접근을 했을 때 웹페이지에 몇 번 제가 이렇게 클릭도 하고 했잖아요. 그 페이지들이 나온 거예요. 엠맵으로 스캔한 정보들은 여기 안 나오죠.
MMM으로 한 것은 이제 HTTP를 사용하는 프로토콜의 그 페이지를 접근하는 그런 것들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 포트 스캔을 할 때는 그 페이지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토콜을 아니 디스플레이에서 OR나 아니면 AND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전체 답 한번 보고요. 프로토콜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쭉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HTTP, 그 다음에 뭐 TCP, 그 다음에 ARP 이런 것들이 좀 주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중간에 이제 DNS 프로토콜도 있네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DNS라고 하는 거면 DNS 프로토콜만 이렇게 쭉 접속이 되는 것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R라고 하면은 이제 요거 프로토콜이나 요 프로토콜이나 비교해서 OR에 해당되는 것들 또는 이죠. 그래서 이 프로토콜이 두 개가 이렇게 필터링에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HTTP라는 것을 더하면은 HTTP하고 ARP하고 그 다음에 이제 DNS하고 관련된 것들만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OR나 AND라고 하는 조건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CP 스캔으로 했던 것 중에서 TCP 포트가 이제 80포트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시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TCP로 저희가 접근한 것과 그 다음에 포트 스캔을 한 것까지 같이 나오겠죠. 그렇죠. TCP 포트 스캔 같은 경우도 80포트로 접속한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포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필터링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포트라고 하는 옵션을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 TCP 포트에 이제 뭐 80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예, 80만 있는 것은 아니고 뭐 21 포트 있나 모르겠네요. 있죠? 자, 그래서 21번 포트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보면은 이제 TCP 프로토콜이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토콜 21번을 좀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은 필터가 되겠죠. 이 TCP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도착지하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SRC라고 하는 것을 앞에다가 이렇게 붙이면은 이거는 출발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DST, 예, DST라고 붙이면은 예, 도착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IP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데스티네이션 포트하고 그 다음에 소스 관련된 소스 포트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뭐 80포트를 좀 확인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요청한 값들이겠죠. 80포트가 데스티네이션 쪽이면은 이제 웹 서비스에다가 요청한 정보들만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화살표가 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만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살펴볼 것은 저희가 이제 포트 아까 좀 살펴봤잖아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80포트만 보겠다 라고 하지만은 상위에 있는 포트들 이게 뭐 1000포트 이상 뭐 1024 보통 이렇게 확인을 하죠. 그래서 1024 포트 이후에 발생한 것들을 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저희가 비교를 또 비교 구문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트가 1024 포트보다 더 큰 것을 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SRC 포트가 1024보다 큰 것을 확인하면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보면 58,268 이것은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서버로 접속하는 그런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 포트들은 당연히 1024보다 더 크겠죠. 훨씬 크겠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리퀘스트 정보들을 보고 싶어요. HTTP로 확인한 것 중에서 저희가 요청하는 리퀘스트 정보들을 확인할 때는 이렇게 리퀘스트 값을 요청을 이렇게 필터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뭐 get 메소드를 이용하든지 post 메소드를 이용하든지 아무튼 HTTP 프로토콜 기준으로 저희가 요청한 값들이죠. 그러면 이제 get하고 post하고 이렇게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좀 더 상세히 좀 분리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메소드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포스트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블 쿼터만 먹나 봐요. 예, 됐죠. 그래서 싱글 쿼터가 아니고 더블 쿼터입니다. 그래서 HTTP 리퀘스트 메소드의 포스트라고 하면은 제가 데이터를 보낸 거 값에 대해서 아까 로그인을 한번 했었잖아요. 그 로그인한 값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뭐 침해 사고 분석 관점에서 활용하셔도 되고 나중에 여러분들 해킹 대회 그런 것들 풀이를 할 때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필터라는 것을 좀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디스플레이 필터를 뭐 외울 필요는 없고요. 자주 사용하고 있는 예, 디스플레이 필터만 좀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업무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